하고. 아유, 같이. 아우, 또. 이거만 있으면 2, 3일 또 빼겠지? 아유, 진짜. 응? 나무 좀 하자 하니라. 어서 못해? 점프를 심해가지고 날씨가 더워. 시원하게 나자.
바람이 불어. 공 좀 하자. 공손하이. 공손하이. 야, 진공 선생님 혹시나 좀 시키려 하다가 얼어 죽고 생겼어요. 한 1도 되나? 선선하네, 이 정도면. 이 정도면 선선해. 아, 가시야! 아우, 씨! 아우, 찔레 가시, 씨! 아, 뜨거워. 아우, 씨! 아우, 잠깐만. 아이고, 맨날 이제는 찔레하고 그냥 다퉈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냐. 적당히 하지. 응? 나도 적당히 지금 다 썩은 나무만 주워 왔잖아. 응? 네가 딸려와가지고 그냥 온 나무란 나무는 다, 응? 다 죽여놓고 말이야. 나까지 어떻게 하려고? 내가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, 나는. 이 험한 데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뿌띨렁하고 살았어. 어디 지금 나한테 한 번, 어? 뭐, 한 번, 뭐 해보자는 거야? 응? 내가 제 진공 선생도 내가 몇 번 해볼라 하다. 참 연약한, 참 몸뚱아리 연약해갖고 내가 항상 봐주고, 봐주고, 응? 딱 그러면 그래, 막 시락하지. 그런데 니는 말이라, 어? 내가 여기 주변에 이렇게 올 때, 길 다 막았지, 니가 말이야. 찔레 덩굴 때문에 내가 다니지도 못하고, 몇 날을 지금, 응? 길까지 가는데 내가 길낸다고 누르든지. 애들한테 내가 승복을 하고 그랬었으면 내가 벌써 승복하고 여기서 나갔어. 얼마나, 응? 초기에 내가 진짜 이 주변에, 나 못 살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. 이기고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, 응? 이따가 나를 갖다가 말이야, 어? 시험하겠다는 거야? 뭐야? 그렇지. 내가 막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잖아, 그러니까. 강해져야 되지, 어떻게. 연약해갖고 어떻게 사냐고. 응? 내가 여기서. 내가 연약해하고 살겠어? 그래, 그 애들 다 죽여놓고 말이야. 응? 그 얘들도 말이야. 그냥 썩어서 그렇게 하느니, 어? 나한테 말이야. 내 방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가면 좋아. 좋지 않아? 이거는, 이거 소송 오면 좀 난리를 갈까? 몰라나, 번질번질 다 해갖고. 살랑살랑하게 원두막에서 어디서 변한 친구 있을 텐데. 아이가 같아가지고, 뭐, 맛있는 사탕이라도 있어서 좀 주문 올란가. 암약해갖고, 연약한 사람한테 내가 또 힘을 못 쓰니까. 이 나무 정도면 한 4, 5일 떼겠는데?
나가요? 아무런 해왔잖아요. 예. 이거 지금 좀 날라야 안 되겠나? 예? 그럼 다 단돌이 치고 와서 그리고 씻고요. 그래 지금 막 어? 발뺌을 하려고. 응? 인생에서 나무 한 번도 안 해봤지. 오늘 어? 옮기는 거라도 한번 해봐. 나무 옮기는 게 어떤 건지. 응? 인생이 이렇게 만만했어? 몸뚱아리가 태어나서 막 할 일은 하고 살아야죠. 짜고 살아. 응? 그러면 몸뚱이 태어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피도 안 먹으면 살 거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. 그래도 뭐 먹기도 하고 한 번씩 뭐 많이 안 먹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응? 먹고 자고 하다. 그러면 내가 나무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러면은 갔다가 해오지는 못할 만큼 깨우는 거 말르는 거라도 해야 안 되겠어?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사나?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 다 그렇게 해갖고 사는데. 일로 와봐. 어디 살랑살랑 도망다녀? 친구 어디 갔다 왔어요? 예, 저 밑에 갔다가. 저 밑에서 뭐 했는데? 예? 좀 쉬고 있었거든요. 나 지금까지 저기 여기 예. 진공소에 버리는 그 어? 어? 찔레순 덤이 다 뒤져가지고 지금 나무 해다 놨는데 예. 이렇게 해놨죠? 예. 해놔서 보여 안 보여? 예. 이거 싹 옮겨요. 예. 싹 옮겨. 예? 아유 무거워요 선생님. 이 무거워. 아이고. 조금씩 들어.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한 20번 왔다 갔다 해. 20번. 그 몇 개 된다고 그거 말른 거. 진공 선생,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무 갖다 옮겨봤어요? 아니요. 옮기는데 왜 억울해? 아니요.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아니 근데 진공 선생, 예. 그렇게 실컷 자고 예. 오늘 한 그릇 먹었죠? 예. 하고서 눈이 반짝반짝거리고서 다니면서 예. 이거 그것도 다 편안하게 내가 지금 다 잘라놨어. 예. 이거는 할 수 있잖아, 그죠? 예. 불이 나게 해, 불이 나게. 알았어요. 아이고. 아이고 힘들어. 자벅자벅 재가지고 싹 갖다 놔요. 저거 못해요. 이거 막해요. 이것도 많은데 지금. 이거 나 잘라가지고 해갖고 저 숲에 산에 가고 해갖고 온 사람도 있어요. 알았어요. 아유, 아유 뭐라, 아유. 왜 또 갔다가 버리고 싶은 마음 안 일어나요? 이번에는 안 일어나네요. 안 일어나? 예. 왜? 모르겠어. 가지고 와요 빨리. 예. 뭘 이렇게 몸뚱아리를 그렇게 싸매고 돌아다녀 춥다고. 어깨축지가 쑤셔요. 응? 어깨축지가 쑤시다고. 내 몸무게 지금 45kg라. 어? 진공 선생 그래도 50은 더 나가잖아. 그거 60 아니요? 맞아요. 60이지? 그럼 진공 선생 나보다 10kg 이상 더 나가는데. 응? 가슴에 이렇게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? 무의동인이 돼가지고. 이 사람의 심정을 그래 몰라서 되겠어요? 대답해봐요. 잘못했어요? 지금 나무 옮기지 않습니까, 스님? 참아요, 스님! 스님, 참아요! 이 두꺼운 거 갖다가 다 내다버려. 이 들고 내가 온다고 하면 내가 어떤 심정으로 했는지 알아요? 빨리 갖고 가요, 빨리! 알았어요. 빨리 갖고 가. 겁이 없어.
세상이 그래 만만해요? 응? 겁 삼실했어? 아 이거 가시인데 아유. 그거는 찔레 그거는 그거 예. 그건 버려요 그 옆으로 갖고 가지 마요 나중에 찔린다. 아야. 나는 그 나는 얼굴까지 지금 엉망인데 몇 번 더 갔다 왔다 오면 되겠어요? 다섯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다 하겠네요. 다섯 번 왔다 갔다 해야죠. 내가 원래 이런 일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이번에 진공 선생 내다 버리는 바람에 이제 하게 되는 거. 응? 안 버려서 봐. 버린다고 아, 힘들었지. 요거 일한다고 힘들지. 빨리 겨울이 가야 될 텐데. 할만하죠? 예. 불 떼고서 살 수 있겠어요? 나무 해와 갖고? 아이고 저는 못 떼요 불. 불 못 떼요 저는. 야, 그 뭔 욕심이요? 만만해 보여요? 예. 나무 하는 게 그래 만만해 보이냐고. 예. 나무 보면 며칠 뗄 것 같아요? 한 일주일은 안 떼겠습니까? 일주일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. 떼야 되지 주말에는 거 이제 나무 뭐게 나나 진공 선생 나무 해왔어요? 나무 뭐게 옮기고요. 예. 그리고 저기 박스에 있는 거 저것도 예. 같이 옮겨요. 예. 같이 올려가 같이 갖고 가 박스로 올려갖고. 저거 따로 들어가지 이것만 좀 들어갈게요. 이제 예. 어떻게 예. 들고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죠? 예. 그래? 그렇게 해요. 예. 한꺼번에 챙겨가요. 못해! 어떻게 합니까, 이걸? 왜? 왜 못해? 안 그래, 왜 시켜요? 그럼 가요. 진짜 못해? 예,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? 불가능하잖아요. 왜 불가능해? 내려놓고 올리면 되지! 제가 이 갖다 놓고 가면 또 오겠습니다. 갔다 와요, 그러면. 아이고 다행이네. 이제 쉽니다 저는. 이제 못해요 나무는. 그래 가요 이제. 나무 못 날라 이제. 아마 5년 만에 처음으로 날랐을 기다. 네, 가요. 예. 고생했어요. 왜 계곡에 가서 씻는다고? 더워, 더워. 빨리 가요 그러면. 다 했죠. 이제 저 계곡에 씻으러 가겠습니다. 가요. 어디를 지금 일도 안 하고 갔다 왔어요? 예, 택배가 왔다 해가지고 택배 찾으러 왔거든요. 뭐가 왔는가? 예, 한번 확인해 볼까요? 뭐 다 뜯어놨어? 그럼 뭐예요? 누가 보낸 거야? 뭐라 이게? 에? 아, 빵이네요. 빵이네. 예. 아, 견과류도 있다. 이거 뭐야? 견과류 빵인가? 이 견과류도 너무 좋네요. 이거인데요? 그래? 야, 빵이다. 빵. 아이고 진공 선생, 일일 일식 하는데 예. 빵으로 한번 식사를 또 해야 되나 우리가? 예,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? 야, 이거 빵이 맛있는 빵이네 보니까요. 어느 분이 예. 보내셨죠? 뭐. 짐작한데 산청에 그 계시는 우리 보살님 안 보냈겠나 싶네요. 주변에 양식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. 같이 먹방했던 분? 예. 그 언니빠 같이 공양했던 예. 그분인가? 예. 응? 빵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맛있게 먹읍시다. 선생님, 어째서 요걸 예. 빵을 이렇게 갖다 놨어요? 아, 오늘 이 빵 먹어야지, 뭐야. 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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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.